그림 때문에. 나도 싹 다 버리고. 나도. 고기 먹자. 여기서밖에 못 먹는 거래. 마이스는 안 입을 것 같아. 야. 이거 다시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앰플을 좀 바르고 쿠션으로 마무리 단계를 좀 하려고 해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앰플 바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쿠션이 있어가지고, 아마 제 유튜브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맨날 이 보라색 쿠션으로 이렇게 두드리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초를 바른 상태고, 곰돌이들은 제가 1년 정도 이 쿠션을 썼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맨날 나오는 그 쿠션이에요. 이거 보라색 쿠션.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도 민망한데, 제 가방 속이나 아니면 집에 굴러다니는 제 쿠션만 가져왔는데, 한번 모아봤거든요. 대박이죠? 약간 매트한데, 근데 되게 피부 좋은 애처럼 자연스러운 광이 나는 그걸 딱 좋아하거든요. 그 중간. 이게 뭐냐면은 코스놀이 판테놀 베리어 쿠션이라는 건데, 이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수분을 끌어당기고 또 그거를 유지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쿠션이 되게 촉촉한 그런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좀 속건조를 잡아주고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윤광이 오래 유지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좀 고급스럽고 은은한 광이 오래 유지가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애정템인데, 그리고 이게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되게 안심하고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오래오래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케이스 보면은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보라색이 딱 이렇게 보면은 광이 이렇게 딱 비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게 저는 무게가 진짜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미니백에 쏙 넣고 다니면 너무 편리해가지고 진짜 강추하는 그런 애정템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사진 찍기 좋아하는 파티피플이잖아요. 파티피플! 언니가 멀미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사진 좀 한번 빌려왔어요. 너무 환대? 대박이다. 오늘 앉아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안니? 나 쓰는 줄 알고 복장 신경 쓰고. 아니, 몇 센치예요? 우리 여기서 선상 파티 하는데 노래도 막 나온대요. 아, 좋아. 어디 한번 죽고 달려보자. 일단 덥고 습하지만 요태선 멋을 내줘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나랑 어울리지 않는 너무 귀여운 파우치지. 너무 귀여워. 베트남 부자언니 이거 쓰는구나. 사실 나는 물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워터프루프 이런 거에 되게 진정이란 말이죠. 이런 거 진짜 관심 많아요. 특히 여름에. 그래서 사실은 내가 물놀이 할 때도 잘 쓰는 아이템이야. 약간 미니 왓츠 마이 파우치. 색깔은 이렇게.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와인 색깔 예쁘다. 오늘 룩이랑 이게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찐팩. 근데 엄청 부드럽게 발리네. 와,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다르다. 너무 예뻐. 달라. 눈이 훨씬 또렷해 보여. 어쨌든 여름이고 이래서 이게 순식간에 픽서가 돼가지고 탁 굳어서 제 애정템입니다. 물에 들어가도 안 지워져요? 안 번져요. 네. 그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더
저 이제 눈 밑에 그림자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원래 이렇게 애교살만 그려줘도 포인트 확 되는 거 아시죠? 맞아. 진짜 너무 예뻐. 이게 하고 안 하고가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와서 하려고 볼 터치도 안 하고 왔거든요. 오, 너무 짜라란. 예뻐. 색깔이 이렇게. 나 진짜 소름이에요. 이거 썼었어. 나도.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이거 원래 단종 됐었던 거 알지? 맞아. 진짜 잘 쓰던 단종 됐었어. 진짜. 약간 이거 과즙상이라서 주시팡. 네, 은은하게 약간. 휴양지에서 쓰면 딱 좋은. 약간 내추럴 팡팡. 내추럴 팡팡? 응. 은은한 아이. 내가 오늘 립이 강하기 때문에 좀 은은한, 은은한 걸로 얘로 갈 건데. 잘 보면 펄이 좀 있어. 아~ 그래서 여기 안에 내장 브러쉬가 이렇게 있는데. 어? 매니큐어 아니야? 아, 진짜 매니큐어 같아요. 최대한 피고. 저는 사실 약간 얼굴이 긴 편이라서 약간 좀 중앙부 위쪽으로 많이 바르거든요. 진짜 화자라요. 하트? 한 다음에 근데 이게 약간 픽싱이 바로 안 되고 좀 이렇게 싹 퍼지는 느낌이라서 엄청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손으로 톡톡 발라도 뭉치지 않고 너무 예뻐. 자연스러워요. 오 진짜. 특히 휴양지 오면 좀 매트한 거 바르면 뭉치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베이스 딱 하고 이거 딱 하면 딱 좋아. 촉촉해서. 이게 약간 물먹은 그런 느낌이야. 블러셔가.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래. 괜찮은데? 너무 예뻐. 야 근데 이거 이뻐.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 나 줘. 나도 하나만 줘. 나도. 언니. 이렇게 다 달라고 하는 건 조금. 나부터. 나부터. 나도 나. 오케이. 저 핑크 좋아요. 아 오케이. 잘 어울려. 딱이다. 우리 넷다 찰떡이다. 오 이거 진짜 단종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얘 펄이 너무 예쁘잖아. 나 지금 나 기분이 너무 좋아. 나 기분이 너무 좋아. 술 갖고 와. 자. 그냥 레모네이드 같은데? 나 토트리스 너무 맛있다. 들었어? 야 너가 맛있는 거 먹으면 틀어맞는구나. 너무 맛있어. 그냥 레모네이드. 그냥 레모네이드 같아. 어, 레모네이드야. 나도 빠지고 싶다. 옷이 없어. 나름 요트 원정대했던 사람이에요. 왜 쟤네만 추억 쌓는 건데? 미식거리. 근데 단 거 먹으니까 조금 나. 어 그래? 갈증이나 본데 나 너무. 그럼. 나는 그냥 기분이 좋아. 나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예쁘긴 진짜 예쁘다. 너무 느린데? 너무 느린데?
from Korea. Where from? O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here from? Italy. Italy. You want the proof? What's your name? Christian. Christian. Yes. Nice to meet you. Oh, 오빠 나 마음에 들어. Oh, okay. Solo artist. Okay. Yeah. Nice. And you are the woman. You are. 와 너무 시원하다. 오늘 모든 게 진짜 행복했어. 너무 근데 괜찮아. 귀한 값진 경험.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 일단 나는 여행 가도 날 사진 찍어줄 사람도 잘 없고 사진 찍을 일도 없는데 아 여자들끼리 오니까 이런 재미가 있구나 해서 여자친구들끼리 여행 가고 싶다라 생각이 오늘 되게 확고해졌어. 맞아. 근데 따지고 보면 MBTI 다 다르잖아. 맞아. 아 근데 난 지금 편해. 그쵸?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맞아, 맞아, 그 생각이 들었어. 맞아, 맞아. 카오락에 오신다면 무조건 요트는 추천. 맞아, 맞아. 지금이 제일 좋다, 진짜. 뭔가 별 잘 보일 것 같은 느낌이야. 배고프다, 배고프다. 나도 이제 하기 전에.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여기 대박이야. 인생샷 뭔가 찍어줄 것 같은데. 조명이 완전 여기 약간 동남아랑 좀 뭔가 유럽풍 섞인 약간 발리 느낌 있어. 나 안 가면 나을 것 그죠? 같아. 대박이야. 약간 요런 조명들도 많이 쓰고 우와 맛있겠다. 꼬리 완전 사랑해요 저는. 대박이야. 맛있지. 자 우리가 이거를 다 드리면 좋겠지만. 아 뭐야? 간단한 게임을 하겠습니다. 어머해 나 그냥 빠질래 여기. 자 간단한 게임을 해서 전원이 통과하시면 다 드리는 거고 걸리면은 음식을 하나씩 빼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따라하지 마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네, 따라하겠습니다. 속담 이어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는 날이 장날이다. 자, 그럼 가볼게요. 아, 집중해야겠다. 등잔 밑이 어둡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똥 묻은 개가 나 부른 쪽으로 땡, 땡. 나 그거 땡. 이거 좀 어렵다. 음식 빼는 거야? 나 이거 뺄게요. 맞아, 이거 네. 빼. 이거 아니, 언니가 맞아, 맞아. 자, 빼겠습니다. 소은 씨부터 가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수박 네? 수박 수박과? 수박 수박과? 수박 수박 커튼기 수박 커튼기 땡 커튼기 자 빠질 음식 커튼기 일단 이런 거 아니 이거 안 돼 먹어야지 이거? 언니 못 먹는 이거 먹어 아니 나 이거 둘 중에 그럼 이제 이걸 빼자 나 이건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이거 빼요 와 이게 한 바퀴를 못 도네. 너무해요. 나는 쉴 것 같죠? 피디님 여기 앉아서 해보실래요? 멘붕아요.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할까요? 그래.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소윤 씨부터. 모르면 약. 알면. 땡. 쓰다. 알면 독. 뺄 음식 정해주세요. 여기요. 자 음식 중에 골라주세요. 아, 음식이. 우리 물 안 먹. 어떻게 할래? 물 먹지 말자. 내 걸 뺄까? 네. 내 걸 빼요. 그래 그래. 그래. 이거는 이거는 먹어야지. 언니 빨리 핥아. 아, 나 바닥 거를 진짜 바닥 닦아. 신베터. 좋아요? 신베터 먹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건 스태프들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스태프들이 먹는 거면 그래요. 올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내가 걔 빼줄까? 됐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할게, 얘들아. 네, 언니. 이거 먹어요. 빨리 먼저 드세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 있는 것부터 먹어. 맛있다. 아, 되게. 와, 잘했다. 인소유, 최고.
독이 맛있어요? 와 근데 나 여기서 게임 할 줄은 진짜 몰랐다. 아니 이거 저희 ATV 했잖아요. 근데 그거 먹는 게 아니었잖아. 맛있는 거 아니잖아. 이거 큰 거 갖고 와. 이거 썰어 넣어. 그냥 이거 먹어. 응. 이거 먹어. 이거 커플이야. 여기는 근데 다 뻥 뚫려 있는 거 같아요. 그 높은 건물이 하나도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엄청 좋아요. 파도 쪽이야. 예쁘다. 근데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뺏긴 것도 우리가 계산해야 돼. 아니지. 아니겠죠? 근데 이거 두 개도 비싸. 이것도 비싸. 근데 딱 봐도 비싸 보여. 내가 드신 것도 미안하니까 내가 살게. 좋아. 플렉스 했어요. 멋있다. 박수 한번. 진짜 언니가 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카드 쓰고 있는데 내가 파리에서부터도 되게 좀 잘 쓰고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예쁘다. 일단 디자인이 유니크해서 너무 예쁘고 요즘은 트래블 카드라고 하나. 트래블 이런 게 되게 잘 나와. 근데 난 이거 진짜 추천. 근데 일단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환전할 때 그냥 내가 내 계좌로 여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그냥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이 돼요. 좋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카드를 놓고 돈을 현금을 뽑으면 수수료가 붙는데 얘는 수수료가 안 돼요. 오! 여행 갈 때 진짜 좋겠다. 그래서 트래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내가 그리고 이거를 이 카드로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내 핸드폰에 어플이 있어. 그래서 그 어플을 깔아서 내가 돈을 충전을 하고 내가 이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카드 락을 걸으면 그냥 잃어버려도 안 쓸 수 있어. 오 좋다. 오, 대박이다. 이 여행 갈 때 잘 썼구나 이 카드를. 빌지 왔다. 저희 그거 확인해주세요. 스태프분들 거 저희가 Just a moment. 얼마예요? 얼마예요? 잠깐만. 이건 아니지. 우리 설마 우리 내가 왜 스태프들 먹은 것까지 왜 내야 되죠? 감사합니다. 낸다 내가. 멋지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니 카오랑 날씨 진짜 어쩔 거야. 피부 너무 더워. 이렇게 볼에다가 먼저 얹고 나서 헤드 크기가 커서 너무 좋아. 시원해 시원해. 너무 시원해. 하고 나서 패드를 떼면 이 마데카소 사이드 패드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줘야 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피부가 자극받았을 때 이렇게 이런 거 한 장으로 쓱쓱 닦아주기만 하면 이렇게 바로 진정이 되니까 자기 전에 하기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나이트 케어 다 했으니까 저는 자러 갈게요. 안녕. 나 지금 너무 졸리고 이제 씻어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럼 언니 먼저 씻어요. 나는 어차피 화장지도 오래 걸리니까. 그래. 언니 먼저 씻고 좀... 씻고 나오면 나 들어가서 씻어야 돼. 씻어야지. 이거 뭐예요? 나? 이거 뭐야? 거야. 이거 되게 좋아. 진짜? 이름이 여고? 이 뭐예요? 이게 여성 Y존 관리하는 건데 수도요? 에센스야. 안티에이징 에센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생겼는데? Y존 관리를 안 해주면 약간 맞아 찝찝하고 맞아. 가렵기도 맞아, 하고 맞아 불편하잖아. 맞아. 나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는 편인데 그 Y존 청결부터 뭐 피부 탄력, 보습, 재생까지 그리고 약간 씻어내는 게 아니고 한 주 2회 정도? 그냥 이렇게 샤워 후에 에센스처럼 관리를 해주면은 바디로션 바르면서 이것까지? 너무 편하다. 요즘에는 사실 얼굴 관리뿐만 아니라 약간 이너 관리? 되게 중요하잖아. 맞아. 나도 여행 갈 때는 좀 잘 들고 다니는 편이야. 근데 진짜 너무 편할 것 같은 게 일단 작아서 파우치에 쏙 들어가기도 그치, 하고 이 찌그만 파우치에서 이거 나도 깜짝 놀랐다. 여기 다 들어가? 샴푸리스, 뭐 스킨, 로션, 너무 다 들어가서 여기 딱 이거 이렇게 넣다 이제 이게 부피를 차지하지도 않네. 조금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씻어내지 않는 게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싹 씻고 그냥 마지막에 에센스 딱 바르지 딱 해가지고 가면 되지. 짱이다. 나 언니 쓰고 나 빌려줘. 그래.
빌려주진 못하고 갚을게요. 줄게요.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그냥 나중에 쓴 만큼 갚을게. 아, 아니야. 그럼 만나야 되잖아.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그럼 전 씻을게요. 그럼 나 언니 씻는 동안 여기서 좀 핸드폰 하고 있어. 나오면 언니 나오면 이거 나 빌려줘야 돼. 알겠어. 새로 줄게 하나. 알겠어요. 네. 갔다 와요. 네. 본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팔찌들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여기 있다는 건 이 근처 어딘가 있다는 거. 그럼 이런 게 나왔을 텐데. 여기는 차로 지나갈 때도 와 진짜 예쁘다 이랬는데. 난 어떻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난 맛있어. 운동이 대박이야 날씨. 오세요 피디님 뭐 게임 할 거잖아.